먼저 반으로 접어주세요. 이어서 반으로 접어주세요. 다시 펴서 맨 윗부분은 안으로, 맨 아랫부분은 밖으로 접어주세요. 양쪽으로 다른 방향으로 삼각형을 접어주세요. 반대쪽도 삼각형을 접어주세요. 다시 펴서 똑같은 방법으로 삼각형을 접어주세요. 반대쪽도 삼각형을 접어주세요. 다시 펴서 앞부분만 빼고 뒷부분만 다시 펴주세요. 가운데 부분을 위로 올려주세요. 위아래 모두 삼각형으로 접어주세요. 윗부분을 아래로 내려주세요. 가운데 부분을 밖으로 벌려서 안쪽에 오서리는 안으로, 가운데 갈라진 부분은 밖으로
접어서 다시 펴서 똑같은 모양을 접어서 안에다가 넣어주시면 컵받침이 완성되었습니다.